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 가요 방송 오늘의 진행을 맡은 섹시디바 가수 김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전라도입니다. 네, 전라도 씨. 예. 요즘 혹시 그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요즘 팡팡 뜨고 있는, 예, 유튜브에서 팡팡 뜨고 있는 방송이 있대요. 혹시 아세요? 한국 가요 방송? 아,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아, 예, 맞습니다. 네.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래요. 인기 가수 맛집. 꿀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다음 무대 준비하신 분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인기 가수랍니다. 네. 혹시 누군지 아세요? 한국 가요방송 대표시고. 네. 가수 겸 작사 작곡. 와.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성대 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작사 작곡 직접 하신 노래 가고 싶은 내 고향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 저도 반나절 내 고향에 돌아가려다. 떠나온 지 한평생 나 그네도 아닌 것은 너가 세월 어디로 가 단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다. 기껏도 반나절도 내 고향에 돌아가려다. 간주름 깊어졌으야 고향에 기껏해 반나절을 내 고향을 보라 가려다. 내 고향을 보라 가려다. 네, 계속해서 이성대님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친구가 최고야. 큰 박수 주세요.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들 무엇하리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우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한 너와 나는 조그마고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들 무엇하하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우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한 너와 나는 충만하고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들 무엇하하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우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한 너와 나는 충만고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